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루 영상 편집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여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AI 목소리로 시작하기를 해보겠습니다. AI 목소리로 시작하기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챗GPT한테 가서 시나리오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를 한편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감사합니다라는 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을 하고요. 이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에 놓고 짤막하게 돌려봤습니다. 글자 수는 130자고요. 요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복사 버튼을 눌러서요.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부루로 가겠습니다. 부루로 와서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AI 목소리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V로 전원키를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목소리 설정에서 들어가서 전체로 되어 있으면은 한국어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선택해 주고요. 저는 중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헤드셋 모양을 켜고 쉽고 편한 미리 영상 편집기 들어보기를 부루와 합니다. 함께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문경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부루와 함께해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부루와 함께해요. 저는 아무래도 다현이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현이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고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부루와 함께해요. 저는 다현이가 좋아요. 그래서 다현이를 선택했고요. 음량과 속도, 높낮이 이런 거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속도도 괜찮아서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맨 아래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잠시 기다리시면은 타임라인이 나눠지고요. 이렇게 클립이 7번까지 생겼습니다. 왼쪽 미리 보기 화면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면은요. 영상의 길이는 16초. 굉장히 짧네요. 쇼츠로 올리면은 딱 적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감사하는 이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게 모든 사랑을 평생 주신 부모님, 당신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노력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원히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배경을 가져오기 전에 자막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막이 한 줄로 나오는데요. 한 줄로 나오는 것을 한번 쭉 들어보니까 여기 그리고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감사하는 이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나라고 쉼표가 있는데 너무 빨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쉼표 좀 쉬는 시간을 좀더 주고 싶어서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1번 클립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 경계선 파란색 줄에 클립 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립 추가해서요. 빈 클립을 추가하면 이렇게 5초의 공간이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5초의 공간이 다 필요 없긴 하죠. 그래서 1초를 클릭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2번 클립으로 밀렸는데요. 첫 클립이. 그래서 이날 다음에 제가 약간의 쉼표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1초 정도의 쉼을 좀 줍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감사하는 이날. 잠깐 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보시면은요. 내게 모든 사랑을 평생 주신 부모님. 여기서도 1초 정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희생, 노력, 여기서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네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감사하는 이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게 모든 사랑을 평생 주신 부모님, 당신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노력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예, 그리고 해서 예, 1초 정도 예, 사이를 좀 주고요. 당신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노력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원히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해서 조금 1초가 좀 길긴 한데요. 예, 이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쉼표를 줬고요. 이 앞에 부분에는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나레이션이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의 그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빈 클립을 추가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레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여운을 좀 주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도 클립을 추가해 줍니다. 빈 클립을 예, 추가를 해줍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을 좀 고쳐야 되겠죠. 예, 쇼츠 영상을 하려면은 화면 비율이 세로여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화면 비율을 맞춰줍니다. 예, 화면 비율은 쇼츠 9:16으로 바꿔주고요. 예, 이렇게 바꿨더니 자막이 너무 작고요. 그래서 자막의 크기를 바꿔주는데요. 자막은 서식에서 바꿔줍니다. 서식에서 예, 자막 크기를 한 200 정도로 할까요? 예, 너무 큰가요? 다시 150 정도로 예, 줄여줍니다. 그러면은 예, 전체적으로 자막이 다 바뀌었는데요. 자막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줄이 넘어갔네요. 당신의 사랑, 희생, 사랑과 희생 여기서 예, 다음 줄로 바꿔주고요. 여기서도 보살핌을 감사하는 보살핌을 감사하는 이날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없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자막 수정은 마쳤고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불러와야 되겠죠? 예, 영상 불러오는 거는 삽입에서 불러옵니다. 무료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내용에 맞는 예,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부모님 사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요 세로 사진이 괜찮겠네요. 세로 사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 잘라서 화면 가득 채워주고요.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부모님 사랑이니까 카네이션을 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카네이션 예, 새로 이미지에 여기 좋겠네요. 예,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길게 예, 다음 클릭까지 길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클릭 내게 모든 사랑을 평생 주신 부모님 예, 부모님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예, 새로 이미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예, 다시 화면에 잘라서 채우기 화면에 꽉 채워주고요. 이것도 예, 두 번째 클립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여기 사랑이라는 예, 것을 검색을 해보고요. 사랑에 관련된 이미지를 찾습니다. 이거 좋네요. 하늘 같은 사랑 이미지 하늘에 꽉 채워주고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마지막 클립에서요. 사랑 감사지요. 감사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이번에는 이제 요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면에 잘라서 채우기 그리고 화면을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음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음악 선택하기 전 여기 블루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이 워터마크는 클릭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1번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배경음악을 선택을 해줍니다. 배경음악도 삽입에서 배경음악입니다. 배경음악을 선택하고요. 저는 힐링이 필요할 때 듣는 음악, 이거 좋아해서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볼륨을 좀 조절해 줘야 되니까요. 볼륨을 한 20, 15에서 20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예, 플레이를 해서 예, 들어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감사하는 이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게 모든 사랑을 평생 주신 부모님, 당신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노력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원히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 여기 마지막에서 이 이미지가 끝까지 안 갔네요. 그래서 끝까지 늘려주고요. 여기 아까 1초를 추가했는데 이 앞부분에 모음 구간이 있기 때문에 1초는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주면은 삭제가 되고요. 여기에서도 1초보다는 이 모음이 좋은 것 같아서 이 모음을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를 해준 다음에 이 앞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준다고요. 여기 1초는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이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게 모든 사랑을 평생 주신 부모님, 당신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노력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 여기 그리고에서도 1초를 삭제를 시키고요. 다시 무음 구간을 넣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원히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네, 된것 같은데요. 다시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 클립이 좀 작죠? 클릭해서 예, 잘라서 채우기로 화면에 꽉 채워주겠습니다. 맨 앞부분에 자막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제목 같은 거죠. 그래서 1번 클립을 예, 선택해 놓고요. 위에 메뉴에서 삽입에 기본 텍스트가 있습니다. 기본 텍스트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영상의 제목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영원히 감사합니다. 좋고요.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막의 크기를 250 정도로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감사합니다를 적어주고요. 여기 서식에서 저는 그림자를 좀 검정색으로 예, 주겠습니다. 예, 여기 입체감이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 자막까지 완성을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레이션 사이에 모음 처리하는 공간을 예, 추가해주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